조국 딸. 부모 기소된 법정서 증언 못한다. 눈물 발언. 학창시절 부정당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증언 거부권 사유를 밝히며 딸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 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에 유리한 증거가 될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민 씨는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검찰 조사라는 걸 제가 처음 받았다.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로서는 못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그런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딸 조민 씨는 이 같은 증언 거부 사유를 밝히며 간혹 눈물을 훔쳤다. 이를 지켜보는 조전 장관은 눈을 감은 채 법정 천장을 자주 올려다봤고 정 교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다. 부모와 한 법정에선 딸의 눈물.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윤석열 검찰의 공작 수사가 이런 비극을 낳았다. 재판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다는 조민 양의 말에서 검찰이 주변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을지 알겠다. 정말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야 한다. 박성민. 어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아비는 기소 상태인데 딸이 부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강요당한다. 이게 문명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긴 한 건가? 이태경.